나의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6회차 정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소유한 것인가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반복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채우고 쌓고 모으는 집착보다는 버리고 비우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22페이지. 산다는 것. 자신에게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산유곡에 홀로 핀 백합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핀 노력의 열매이다.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노력은 기적을 낳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인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학식과 재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며 불굴의 신념을 가진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은 결코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치 작전이나 유행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생이 있고 노력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시련이 항상 반복되는 세상이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샘물이 날 때까지 파야 한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가노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되리라. 천천히 걸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소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목표를 크게 갖는 것은 좋으나 행동하지 않는 계획이나 이론으로만 내세우는 목표는 공허한 것이다. 과감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대로 하루하루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스님께서의 산다는 것이란 글이었습니다. 우연히 책을 접하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 기준이라는 것인데 첫째, 정직하라. 둘째,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라. 넷째, 베풀어라. 다섯째, 용기를 가져라. 여섯째,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일곱째, 훌륭한 시민이 되어라. 여덟째, 부지런히 일하라. 아홉째, 건강을 유지하라.
열 번째,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열한 번째,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라. 열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라. 열세 번째,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온 몸을 던져라. 열네 번째, 내면 생활에 힘써라. 열다섯 번째, 책임감을 가져라. 열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라. 참으로 좋은 내용이라 실천하는 삶으로 승화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책은담에는 냉안 관인하고 냉이 청어하며 냉정 당감하고 냉심 살인이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남의 말을 들으며 냉철한 감정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감정에 얽매여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볼 때에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보고,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자신만의 아집이나 편견으로 평가하지 말고, 열려 있으되 공정한 잣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평상심의 진리로 늘 평안함 이루시고,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3권 6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